2009년은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사령탑이셨던 조보면 감독님과 불화설도 있었고 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로는 서울원정 경기에서 조보면 감독님이 저 2군으로 내려보냈는데 광주 가는 택시비가 30 광주까지 택시를 타고 가셨어요? 36만 원. 이게 요것도 좀 잘못된 게 어떤 거냐면 서울에서 아니고요. 이거 네. 부산입니다. 부산. 아, 부산이요. 부산에서 사실 갔던 거고 이게 불화설이라는 게 사실은 불화설이 아니죠. 제가 전적으로 잘못한 부분이니까. 아, 네. 네. 제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감독님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선수 한 명 때문에 팀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저 때문에 벌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감독님이 좀 야박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듣기도 들었는데 작년 시즌이었죠. 재작년 겨울이었죠. 염경엽 전력강화 위원이 네.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전력강화 위원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감독님, 그러니까 조범 감독님이 같은 전력강화 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년 만에 이제 얼굴을 뵀는데 같이 이제 삿포로로 그 일본 대표팀 경기를 보러 갔어요. 2박 3일을 삿포로로. 그래서 그때 친해졌습니다. 같이 맥주도 먹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독립리그 지금 감독 수원파이닉스 감독 지금 역임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독립리그 중계를 갔을 때도 감독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따로 제가 좀 몸에 좋은 홍삼도 제가 선물을 드렸고 제가 생색내는 것도 좀 그런데 그래서 감독님하고 뭐 연락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사이는 아닌데 지금은 감독님하고 편하게 그 당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회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사이는 된 것 같아요. 예. 네. 택시비 36만 원은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한 40만 원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와.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아. 예. 버스, 막 진 갖고 이제 버스 타러 가고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저 건방진 얘기일지도 있겠지만 제가 연봉이 좀 셌습니다. 아. 예. 아 돈이 좀 있으셨구나. 예. 택시비쯤이야.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 뭐 제가, 예, 뭐 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택시비 10만 원 이상 나오면 안 타거든요. 안 타죠. 어떻게든 대중교통 이용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갖고 36만 원씩이나. 예, 한 4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이거 부단에서 냈어요, 이거는? 36만 원? 제가 개인사비로. 개인사비로? 예. 야 개인사비로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농심호텔 주차장에서 네. 택시를 불렀는데, 그 호텔에 쓱 보니까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독님인지 아니면 뭐 수석코치님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쓱 보면서 그냥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냥 보라고. 그런 것, 그러니까 그때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기끼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진짜 쓸데없는 감정 표현이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굳이. 내가 왜? 40만 원씩 내면서 왜 택시를 타고 가? 2만 5천 원 저기 뭐 버스 타고 가면 되는 거. 이거 구단 사실은 구단에서 해줘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좀 위험하거든. 근데 이거 구단에서 이제 버스비는 나오죠. 그죠. 버스비 정도로만 네. 해야 되는데 이걸 택시비 36만 원을 갖다가 구단에 청구하면은 이거 매니저 깨져요. 네. 아. 엄청 깨져 이거.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네. 엄청 깨져 이거. 그러면 2010년도에 그 트레이드를 요청한 것도 약간 그 그런 영향이, 그런 영향이 있죠. 있죠.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진짜 그때는 그 이군 구장이 사실 그 없었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네. 지금 한 평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재활군에 있었고 그러니까 재활군이 또 이제 무등 경기장에서 이제 재활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나오는 시기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감독님이 저를 피해 다닐 일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감독님하고 안 맞춰주고 네. 이렇게 막 피해 다녔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뭐 이 트레이드를 요청한 거는 그 감독님하고의 어떤 그 좋지 않았던 감정보다는 오히려 그 두 번째 FA 선언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건데 이것도 사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맞죠. 첫 번째 이제 FA를 했을 때 제가 인터뷰에 두 번째 FA를 신청하지 않고 기아 타이거즈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팬들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을 제가 깬 거기 때문에요. 아, 네. 그랬으면.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팬들의 질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 네. 근데 KT를 이제 네. 옮기셨을 때 그때 당시 감독님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그럼 어떤 기분이셨어요? 야,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제가 네. 2014년도에 네네. 거의 그 롯데 자이언츠 시절 2군에 있었습니다. 상동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5년도에 KT가 1군 들어오기 전에 2군 리그 참여가 됐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저하고 이제 그때 이제 조성환 선수가 같이 이제 퓨처스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퓨처스 원정을 갔죠. 그 당시 KT 위즈가 수원구장 리모델링 때문에 경기를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 그 안에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치렀습니다. KT 위즈가 이제 빌려서 쓴 거죠. 근데 이제 롯데자이언츠 이제 저희가 이제 퓨처스에 있는데 갔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감독님을 진짜 오랜만에 뵈는 거니까 인사를 해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아직 안 좋으니까. 네. 네네. 저가 저도 이제 정리가 안 됐고. 네. 근데 이제 성환이 형이 그 당시에 어떤 거였냐면, 야, 너 감독님한테 인사하러 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갈래요? 그랬죠. 그랬더니 저를 잡고 끌고 가듯이피. 야, 그래도 어? 얘 은사님이 되고 처음 오랜만에 뵙는 건데 인사하러 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실에 딱 들어갔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감독님이 거기서 조금 이제 풀어지셨는지 상동으로 게임을 왔어요, KT가. 네. 그런데 그 야구장과 숙소 사이에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의자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왜 거기 앉아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딱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그 감독님의 그 특유의 자세가 있습니다. 다리 딱 꼬시고 딱 이렇게 앉아 딱 계시더라고요. 손은 왜 이래? 감독님 원래 담배 좋아하시니까. 손 이러면은 다 알지. 아. 형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 아니야.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랬나? 뭐라는 생각도 그럼, 들어요. 네. 거기. 그래서 딱 거기 앉아 계시다가 아니 어차피 제가 이제 야구장에서 숙소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네.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감독님을 딱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감독님이 딱 저를 보면서 첫 마디가 뭐 어때? 뭐 어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 된 거죠. 내년 이제 KT가 이제 1군에 합류하니까 할 생각이냐? 약간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 가겠다는 어떤 그 확답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롯데 소속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자유계약으로 풀려야지 제가 옮길 수 있는 거니까 그쵸. 확답을 못 드리면서 몸은 건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감독님한테 잘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에서 이제 방출을 당하고 자유계약 신분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KT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1년을 하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한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같이 이제 KT에 가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 인생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악감정을 만들면서까지 사람 대인관계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사실 많이 느꼈고 네. 감독님하고는 지금 너무 사실 좋고요. 글쎄 뭐 감독님이 다시 이제 뭐 현장에 복귀를 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예전에 있던 그런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은 또 싹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인터넷 가입할 때 비교원. 네, KT로 이적하고 은퇴하기 전까지 1년밖에 못 뛰었지만 그래도 그 기간에 통산 2100안타 2100일도 아니에요. 2100안타 딱 맞췄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 타석에 부상을 당해서라고 들었습니다. 2099개였으면 네. 아마 제가 현역 생활 1년 더 했을 겁니다. 아, 100을 네. 채우려고. 네. 네. 그런데 2100개를 딱 때리고 나서 그 다음 타석에 이거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S 선수. 네, 맥센의 말씀하시죠. 손승락 선수에게 네. 이제 여기 정강 옆에 뼈를 딱 맞으면서 이게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경기가 딱 끝나고 네. 대전으로 이동하는 사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내일 경기가, 그 다음날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쩔뚝쩔뚝 걸을 수는 있는데,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살짝만 돼도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실금이 다 간 거죠. 네. 보일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은퇴를. 거기서 이제 시즌, 그러니까 제 현역 마지막 타석이 이제 몸에 맞는 공으로. 네, 다 끝났습니다. 재활을 깜지 않습니까? 예, 재활을 좀 해서 절치부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시즌 막바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뼈가 붓고 돌아와도 시즌이 끝나버린 상황이었어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뼈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골절보다 이 뼈 붓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게 실금입니다. 실금. 아 그렇군요. 실금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실금 때문에 기부스를 한 3주 정도 하고 한 6주 정도 걸렸거든요. 6주 걸리고 딱 돌아왔는데 시즌이 끝났죠. 네, 그래서 제 현역 마지막 타석이 끝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참 아쉬운 부분은 제가 도루 99개를 했습니다. 예. 네, 도루 99개를 했는데 저는 이제 빠른 이미지가 아닌데 뭔가 이제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 세 자리 수냐 네. 두 자리 수냐 이거는 네. 보는 입장에서는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도로 100개 못 채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 100 채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예,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2100 딱 채웠고. 그러니까 은행 그 잔고도 네. 예, 좀 약간 들으면 좀 웃길 수 있는데 그 만약에 뭐 제 은행 잔고에 193만 뭐 4350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190으로 맞추든가 아니면 200으로 맞추든가 돈을 넣든가 빼든가 합니다. 네. 아, 은행 이자 붙는 거 되게 싫어하시겠네요. 네. 네. 이자가 뭐 한 뭐 4,356원 말로 네, 붙잖아요. 그 짜증나요. 네. 맞춰놨는데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이자 아, 주려면 영용으로 주든가 5,600원을 주든가. 아, 그건 공감합니다. 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조금 제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편집증 강박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진짜 약간 쓸데없는 건데 네.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게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독특하시다. 시원하게 사네. 안돼 피곤한데 오히려 그걸 함으로써 제 마음이 편해져요. 아 근데 그 네. 계속 밟히겠어요. 99도로는 네? 99도로는 계속 밟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도로를 하고 제가 은퇴를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말이죠. 아 그때 도로를 한번 보시지 은퇴하기 직전에. 아, 나 99도로네. 안 되겠다. 몰랐어요. 네, 진짜 몰랐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기록을 보니까 도로가 99 개더라고요. 네.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 2루타가 394개입니다, 제가. 402루타를 또 채우지 못하고 은퇴한 것도 조금 아쉬워요. 야,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은퇴가 미뤄지고. 네. 아니, 근데 그 한 해 정도 더 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KT 구단 쪽에서는 이제 1년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만둬야 되나 해야 되나 뭐 하고 싶은 거는 또 있고 제가 봤을 때 현역 생활 1년 더 하더라도 뭐 2100개 채웠고 제가 봤을 때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전으로 뭐 잘했으면 뭐 주전으로 뛰겠지만 그런 어떤 그 제 포지션에 대한 위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가족 회의 끝에 은퇴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조병현 감독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또 설명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럼 이제 밥 한번 먹자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있죠. 또 이렇게 뭐 2100안타 때리고 프로야구에서 참 큰 엄청난 그 족적을 남긴 분들한테는 인생 경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생 경기가 있는데 네. 대타로 나가서 말로 없는 때린 거죠. 1대1에서 와! 빠던도 멋지다. 약간 이제 투심 계열의 이제 공인데 쭉 이제 밀려 들어온 거죠. 근데 저 당시에 수석 코치가 아마 김종목 코치님이었는데 김종목 코치님이 저를 보면서 계속 왜 준비 안 하냐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끝났다고 그러고 나가서 이제 말로 한번 때리고 그건 진짜 인생 경기다. 근데 아 이거 그 졸도 그 네. 유명한 네. 이병훈 선배님이 지금 해설을 하고 계시고 이 캐스터가 네. 그 김동현 캐스터라고 네. 그 캐스터 쪽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김동현 캐스터하고 작년 시즌에 독립리그 개막전 중계를 했습니다. 그 군지암에서. 네네. 근데 전 몰랐어요. 이분이 그분인지. 네. 근데 그분이 딱 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졸도 사건 그 홈런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죠. 그랬더니 그 캐스터가 접니다. 진짜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졸도 한 거로 나와 있는데 김동현 캐스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졸도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깔타다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그냥 달가. 근데 이제 이병훈 선배님이 옆에서 그 졸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멘트를 쳤다고 이렇게. 근데 그 뒤에 멘트도 있어요. 저도 기억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서 뭔가가 뭐 사전에 합의가 됐는지. 네. 애드립으로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김동현 캐스터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멘트에도 보니까 옆에 졸도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멘트가. 네 맞아요. 졸도했고요. 그러잖아. 이거는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동점 상황에서 대타가 말로 없는 쳤으니까 어마어마. 윤성민이 제일 좋아하네. 예. 저한테 계속 던지고 있었나 보지. 스미투스니까. 예. 자 그러면 요즘 중요성이 부각되는 WRC 플러스 형 타자라고 해서요. 장성호 위원의 스탯이 야구 팬들 사이에서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활동했다면 만약에 본인이 최고 전성기 시절에 FA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한 몇 억 정도 받을 수 있었을까? 기본 100억 찍고 가는 거죠. 아, 100억. 네. 아, 나는 100억 정도 지금. 제가 이제 그 당시 FA 할 때 42억을 이제 받았거든요. 네. 부당수도 뭐 엄청난 큰 금액이었죠. 네, 네, 두 번째 금액이었으니까. 네, 네, 네. 지금 물가 상승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네. 어, 경제학 들어갑니다. 최소한 100억 부터는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뭐 양의지 선수가 체결한 뭐 4+2 뭐 6년 계약, 뭐 박민우 선수가 했던 8년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한 100억 20~30억 정도는 120억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예, 네,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이긴 해도 네, 웃음이 막 만발하시네요. 그 나이가 몇 살 때요? 그때가. 제가 이제 사실... 29살에서 30살 되는 해였죠. 처음 뭐, FA가 되는. 그러면 뭐 6년은 했죠. 충분했지. 그렇죠. 나이대를 보면은 사실 그 기아 타이거즈에서 처음 이야기 들었던 게 28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에 네. 박진만 선수하고 심정수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을 하면서 FA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기준이 예, 기준이 높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28억 갖고 28억 정도를 만약에 제시했다 그러면 장성호가 다른 팀으로 갈 텐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기아 타이거즈 사장 김익하 사장님이라고 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하셨던 사장님인데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단장한테 들었던 얘기는 28억과 장성호 무조건 잡아. 야, 내가 그 장성호가 다리 드는 모습을 다른 유니폼 입는 걸 내가 어떻게 보니? 아.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값이 갑자기 28억에서 40억으로 뛰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직접적으로 그 실무자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당시 이제 장성호 선수가 배팅 연습하다가 그대로 타석 들어가서 지적받았던 적? 진짜 개망신 당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아마추어를 지나면서 대표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시드니 올림픽도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선발이 돼서 갔는데 타석에 섰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갑자기 무거워졌지? 이렇게 드는데 미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빼고 뒤로 던졌죠. 딱 뒤를 봤죠. 근데 그걸